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내용 그리고 유용한 내용입니다. 제가 실제로 요즘에 쓰고 있는 방법인데 구글 플레이북을 통해서 외국어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일반적인 공부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구글 플레이라는 서비스 안에 이제 도서를 판매하는 게 원래 구글 플레이북이죠.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애플 기기는 앱상에서 외부 결제를 안 되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항상 구매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앱스토어에서 이렇게 앱 받으시면 되는데 자, 제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가지 책들이 있는데 사실 국내에 다른 이북 서비스들 좋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도서는 다 다른 서비스에서 할인을 받거나 해서 구매를 하고 외국 도서를 볼 때만 이 구글 플레이북을 사용을 해요. 원서를 구입해서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양질의 외국 책들을 쉽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영어 공부도 같이 하면서 이거 열기 전에 세팅 하나 필요한 게 구글 드라이브 동기화를 꼭 켜주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백업을 하고 다른 기계랑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설정해 둡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예를 들어서 열어보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런 식으로 책이 있죠. 보고 이제 읽어봐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다른 앱보다 이거 좋은 거는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게 구글 번역기랑 내부 연동이 돼요. 이게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알려주니까 별도의 구글 번역기 앱을 띄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제 구글 번역기 수준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피셜한 문장들은 거의 완벽하게 번역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매력적이고요. 특정 단어만 모른다 이렇게 내가 이 단어만 모른다 싶으면 이거 선택하면은 바로 여기 이 iOS 사전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을 딱 누르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이렇게 나오죠. 오거나이저가 뭐다 라는 건데 관리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언어만 추가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면 됩니다. 저는 뭐 일본어도 해놨고 영어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가된 사전을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죠. 이게 다 네이티브로 앱상에서 연동된다는 게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좋은 게 바로 이 메모 추가 기능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딱 해서 여기 있는 이 메모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색깔이 하이라이트 되고 이 내용을 내가 추가할 수 있는 거죠. 뭐 번역을 내 나름대로 적어본다든지 아니면 번역기에 있는 내용을 기억해서 여기서 조합해서 써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써놨는데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생겨요. 이 표시를 눌러보면 제가 작성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아, 이 문단은 그런 내용이었지 라고 다시 한번 복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머리에 잘 남고 이 원서를 보는 거에도 부담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또 이게 진짜 갓 구글인 게 안드로이드, 윈도우, 맥 모든 기기를 다 초월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메모를 눌러보면 요렇게 나오죠. 특정 부분에 대한 요 제 메모 번역 같은 거 적어놓은 게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편리합니다. 윈도우즈나 맥은 크롬 브라우저로 바로 들어가서 보면 되기 때문에 플랫폼을 초월하는 구글 서비스의 장점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나는 해외 만화를 보는 걸 좋아한다, 스타워즈라든지 마블 코믹스 같은 걸 보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제가 이 스타워즈 옴니버스라는 이 만화를 구입해서 갖고 있는데 이게 다 영어기 때문에 저도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구글 번역기를 같이 띄워갖고 공부하고 싶은 내용만 이렇게 따로 쓰면은 확실히 이게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자, 요 앞문장을 썼죠. 근데 완벽하게 번역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옆으로 띄워서 보면 되고 좁다 싶으면 좀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보면서 보면 되니까 이 번역 품질이 요즘에 너무 좋아서 같이 띄워놓고 공부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딱 결과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걸 들어보면 되는 거고 Turmoil has engulfed the Galactic Republic. 이렇게 나온 거에 또 번역 부분을 내가 따로 모으고 싶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꾹 눌러요. 그러면 바로 복사가 되니까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따로 메모자 같은 데다가 붙여놓으면 되겠죠? 이 구글 플레이북의 또한 되게 큰 장점은 이런 만화들 중에 일부 만화는 말풍선 확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말풍선만 따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보기가 너무 편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구글의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만화, 미국 만화 지원하는 서비스들은 이런 식으로 말풍선만 크게 보여줍니다. 이거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검색해서 보면 됩니다. 역시 갓 구글이죠. 마지막으로 또 구글 이 플레이북 안에 오디오북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외국 오디오북들이 있어서 들으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기계음이 아니라 사람이 녹음한 거기 때문에 특히 좋습니다. 자, 오디오북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오디오북이 있다. 재생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녹음한 이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오디오북을 내가 듣는 건 좋은데 나는 스크립트가 없으니까 이게 스크립트가 없거든요. 그게 답답하다. 이걸 좀 응용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실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번역기 앱을 띄워놔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다른 기계를 이용해서 재생을 시키고 음성 번역을 걸어놓는 거예요. 이거 의외로 괜찮습니다. 자, 언어를 맞춰주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다. 매칭을 해주고 자, 음성 번역 이걸 누르고요. これらについて人や銀河や修羅や海は宇宙人を食べまたは空気や塩水を呼吸しながらそれぞれ新鮮な本体論も考えましょうがそれらも筆記を心の一つの風物ですただ確かに記録されたこれらの景色は記録されたその通りのこの景色である程度までは이렇게 이たします. 자, 엄청나게 괜찮은 결과를 바로 띄워줍니다. 뜻까지 번역까지 바로 남기 때문에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이 조금 수정해서 단어를 찾아보는데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정확도가 진짜 너무나 스마트합니다. 어때요? 제가 왜 플레이북을 공부하는데 쓰는지 구글이 왜 갓 구글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런 편리한 기술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꼭꼭 이 구글 플레이북 서비스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